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6.8%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 훈련은 비상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방사능 방제 훈련의 종류에는 연합훈련, 합동훈련, 전체훈련, 부분훈련, 최초훈련이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훈련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부지별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훈련으로는 발전소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전체 훈련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부분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 부지별 전체 훈련 중 한 번은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은 그 사태의 정도에 따라 백색 비상, 청색 비상, 적색 비상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비상 조직과 장비가 동원되며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방사능 방제 훈련이 진행됩니다. 백색 비상은 방사성 물질의 밀봉 상태 손상 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 공급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로 발전소 내 방사선 비상 조직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청색 비상은 백색 비상 등에서 안전한 상태로의 복구 기능의 저하로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입니다. 이때는 중앙정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가 차원의 모든 비상조직이 가동됩니다. 청색 비상 시에는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재해 약자부터 우선적으로 구호소 등으로 대피를 실시합니다. 또한 적색 비상은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하며 이 경우 사고 시 선량 평가에 따라 주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적색 비상 시에는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부지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경보방송을 활용하여 주민보호조치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민방위 경보방송을 하고 휴대전화 재난문자,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재난상황 및 주민 대피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적색 비상 이후 발전소가 안정화되면 방사선 비상을 해제하고 방사능 방제 훈련을 종료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능 방제 훈련을 통해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